한국전력에서 이 태양광 발전 계량을 하면 이 계량된 값을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공유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라는 걸 나오는 거예요. 1000kW당 1REC 증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위저의 박세호입니다. 최근에 고민 안에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희 회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사업은 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태양광 PPA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기업의 탄소 중립이나 태양광 그리고 아리베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리백이라든지 뭐 PPA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시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행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나 공장이 이런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설치된 전기를 직접 건물이 쓰면 자가소비용 태양광입니다. 말 그대로 한전 전기 대신 이 전기를 좀 쓰는 거고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주택에다 많이 설치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전기요금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입니다. 전체 태양광 시장에 근데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은 되게 단순한 구조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건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쉽게 토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을 생산해요.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갈 수도 있고 선로를 통해서 전력을 어디선가 뭐 수용가 전기를 쓰는 곳에서 전기를 쓰겠죠. 원래 전기를 파는 곳은 아시다시피 한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어쨌든 간에 수용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전은 이 전기를 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전 대신 공급했으니까. 그래서 한전에서는 어떻게 이 가치를 산정하냐, S&P 개통환객가격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S&P 개통환객가격은 뭐 시간별, 일별, 월별, 평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기서 한전에서 이 생산량을 계량을 해요. 계량한 거와 그때 이제 S&P 단가를 감안해서 몇 킬로 생산됐고 S&P 단가는 얼마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생산에서 발행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REC입니다. 이 태양광 설비에 생산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전기라기 생산이기 때문에 이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필요하냐면 발전 자회사가 필요합니다. 발전 자회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한전이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전은 어떻게 보면 유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는 발전 자회사입니다. 발전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알만한 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입니다. 남동발전, 동서발전 많고 이런 민간 발전 사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 한수원. 이런 한수원은 자기네들 생산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RPS 제도고요.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자에서는 발전회사들은 RPS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게 아니라 자기 생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발전자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투자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런 태양광 발전 사업자, 풍력 발전 사업주들에서 나온 REC를 이제 사가지고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에서 이 태양광 발전 계량을 하면 이 계량대 값을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공유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라는 걸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00kW당 1REC. 증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장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REC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주식시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식시장에 REC 가격을 원하는 가격, 원하는 물량을 파는 겁니다. 이런 발전자에서 역시 그런 REC 그런 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얼마의 가격에 얼마를 사겠다고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C 공급량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사는 게 줄어든다. 그럼 REC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얘네들이 많이 살려고 하는데 공급량이 떨어진다. 그럼 REC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딱 REC 공급량은 주는데 REC 구매량은 많이 필요하니까 REC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자는 S&P와 REC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이 REC라는 것은 가중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가중치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용량에 따라 제한이 있죠. 건물이 하면 REC가 1.5, 땅이 하면 1, 임야하면 0.5입니다. 이 뜻은 1000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이 건물에서 건물이 태양광이 생산했으면 REC가 1.5장이 나오고요.
땅에서 했으면 뭐 한 장, 이마에서 생산된 건 0.5장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EC 가중치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이 엄청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REC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주기적으로 REC 가중치는 나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S&P 어차피 판정에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주는 거대로 받는다고 하면 REC는 말 그대로 주시장처럼 이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냥 현물시장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년간 그냥 안정적인 가격을 팔고 싶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S&P 플러스 1REC 장기고정 가격 계약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입찰을 띄울 때는 상한가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S&P 플러스 1REC는 1000kW죠? 15만원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S&P의 기준가격은 9만원입니다. 이렇게 딱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만약 입찰을 나는 20년 안정적으로 팔고 싶다 동일한 가격에, 그럼 입찰을 상한가 이하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한가인 15만원에 넣어서 입찰이 됐다. 만약에 S&P 10만원이라고 하면 REC 5만원이 나오고요. S&P 가격이 뭐 올랐다. 7만원 올라서 13만원이다. 2만원만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REC라는 가중치 개념까지 있으니까 그런 건 뭐 다 똑같이 S&P 플러스 1 REC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입찰 가격, 본인이 선정된 가격 그대로 수익이 날 수 있게 아예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난 1000kW 생산하면 15만 버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가중치가 있는데 좀 더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고정 가격 계약.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현물시장 거래할 수 있고 장기고정 가격 계약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는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 딱 이 구조로 딱 됐었는데 REC이라는 게 열리면서 기업이 이제 이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S&P의 가격, REC의 가격, 이 제도, 가중치 이런 거지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꼭 이해를 하셔야만 REC에 대한 이해 수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직원들도 꼭 이 영상을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제 REC 이행 수단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